교회 100만 성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지를 확산시켜 교회를 망치고 가정과 사회,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망국적인 동성애자들이 없나는 일을 막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과서로 동성애를 배우는 애를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개헌안에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50개 이상의 특별적인 성을 받아들임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본인 제도의 기본적인 가치와 근간을 흔들어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애를 고발하고 선도해야 될 EBS 교육방송국에서는 동성애들을 출연시켜 이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는 노아의 도와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음란을 막아내 우리 자녀와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로 국민의 안전과 여성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돈벌 욕심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들과 같이 동등한 혜택까지 주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로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국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과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 백성이 무지하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할 때 힘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고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고 음란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의 집행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